하이. 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길래 이렇게 즐거워하실까? 저희 그 너무 빡이 들어오네. 피부과 이야기 중이었어요. 피부과? 웬 피부과 갑자기? 다 같이 피부과 좀 다녀보지 않을래? 나이가 들면 얼굴이 처진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처져? 중혁 형은 갈 일이 없지 않나 피부과? 중혁 형 애초에 피부 겁나 좋아가지고 한 번도 안 가봤을 것 같은데. 안 가봤지. 근데 피부과 가면은 뭐 로션 바르는 거 말려주는 거임? 아니요. 아니에요? 그러면 피부 관리해주죠 뭐. 형 뭐 그 뭐 너 정형외과 가면은 마사지 하는 법 배우냐? 정형외과 가면 뭐 씨발 걷는 법 알려줘? 알려주는데 나 그 근육통 그 물리치료 그 하는 법 집에서. 형 근데 로션도 제대로 못 바르잖아 형. 맞아. 그 나 목욕탕 있는 로션 바르면 아파 뒤질 것 같아. 준혁이는 수분 크림을 발라는. 형 거기 있는 거 바르면 안 됨. 근데 형은. 근데 그건 나도 아파. 나도 그거 못 발라. 그거는 그거 만든 사람도 아파 바르면. 그거 바르면 진짜 얼굴 불타는 것 같아. 와 이러면서 울어야 돼. 그럼 피부과가 뭐 한 그런 막 바늘로 막 찌름? 아니 거기가 이제 레이저로 찌르지. 피부 좋은 사람 피부과 가면 오히려 트러블 생긴다는데. 맞아. 중래 같은 피부는 가면 안 되지. 가면 애기 피부잖아. 신기한데 진짜 애기 형은 그냥 아무것도 안 바르잖아. 맞아. 아무것도 안 발라. 나 샤워하고도 아무것도 안 발라. 야, 오히려 그거... 아무것도 안 발랐기 때문에 저런 거야. 아니야 아무것도 안 바르죠. 나중에 때 나 로션도 안 바르고 스킨도 안 바르고 평생 안 발랐거든. 이제 한 20살 중후반 되니까 피부가 작살 나던데. 아 지금 세수하고 바르고 와야 될 것 같은 이 느낌 뭐야? 바로 세척해. 바로 시키 세척해 얼굴도. 나 진짜 로션 안 바른 지 한 3년 넘은 것 같은데. 야 근데 이제 로션을 발라도 그래도 땡길 때가 있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거든. 몸에 바디 로션을 안 발라서 그렇대. 이제 위에만 네? 바르니까 수분이 빨려가지고 바디 로션까지 발라야지 수분이 유지가 된대. 그러면은 얼굴에 어렵네. 존나 많이 바르면 되겠네. 얼굴에도 존나 바르고 몸에도 발라봤거든. 바디 로션을 처음 발라봤거든. 지금 얼굴이 졸라 막 탱글탱글한 거야 갑자기. 이게 바디 로션의 힘인가? 바디 로션을 바르니까 얼굴이 탱글. 깜짝 놀랐어? 언니 혼자 발랐어요? 근데 바디 로션은 혼자 바르지 바르는 거 아니야? 혼자 바르지 누가 발라줘. 아니 등 쪽을 어떻게 바르는데? 나나 나 손으로 바르면서 바디 로션 발라본 적 없는 거나. 근데 바디 로션이랑 얼굴 로션이랑 왜 다른? 아 기름기가 좀 많아 바디 로션이. 아 기름을 바르면 되지 않아요 그럼? 그러니까 오일을 바르는 거야. 네, 그래서 오일 바르는 사람도 있어. 응. 레알? 그럼 그냥 주사위 아 그 주유소에 살아. 어. 그거랑 피부. 땅바닥에 카놀라유 뿌리고 한번 뒹구르면 안 돼? 그 돼지 지능 목욕처럼? 아니 이제는 어떤 지경까지 갔냐면. 이제 그 살이 트더라? 그러면 그 로션이 없는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빨리 죽었잖아. 쌀뜰물. 잘 살았겠죠? 아니 그때는 아예 안 씻었잖아 잘.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않았을까? 그러면 저는 그때 사람들의 한번 없는 대로 살아서 삶을... 빨리 죽었잖아. 관리를 안 해서. 그냥 네가 바르기 냈고. 싫은 거 아니야? 우리 20년 전만 해도 아 15년 전만 해도 그 옛날에 TV에 30대에 나오잖아. 30살 인터뷰하는 거. 30대 하면 지금 한 그럼 50대 60대 지금 기준으로 50대 우리 50대 얼굴이야. 맞아. 아니 20살이 진짜 한 3, 40대로 보이더라. 근데 요즘 사람들 30대에도 거의 약간 어려 보이잖아 다. 옛날에는 군인이 진짜 아저씨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군인 다들 그냥 학생이고 그런 느낌으로 보이잖아. 관리하니까 그렇게 된 거지 뭐. 뭐라도 좀 해야겠네. 너 어느 무슨... 순간 갑자기 졸라 아저씨 돼 있을 수도 있어. 갑자기 어느 날 이제 봤는데 우리가 아저씨 되어 있고. 그래 내가 나중에 갑자기 인준이 봤는데 형 그럼 형 너블이나 중력이는 그냥 외관상 동안 아님? 나도 동안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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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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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나는 중학교 때도 부모님이랑 밥 먹으러 가면 내 앞에도 소주잔 놔줬는데. 남봉님도 뭔가 안 바를 것 같아. 맞음 저 하나도 안 바름. 근데 요즘 뭔가 노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남봉님. 근데 솔직히 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안 바르는 것 같아서 안 바르는 것 같아. 아니, 근데 남봉님 눈가가 점점 가파르고 있는 것 같긴 하고. 남봉 눈이 캥해. 발라야 돼. 남봉 올리브영으로 뛰어. 아 진짜 발라야 돼. 남봉 씨는 진짜 안 바르는 그... 느낌이 딱 들어. 중고등학교 때도 선크림 하나도 안 바르고 맨날 운동하고 이제 성인 돼서도 이제 스킨로션 이런 거 안 바르. 나는 안 발랐는데 안 늙은 이유가 나는 햇빛을 안 봤잖아 그냥 애초에. 뱀파이어네요. 난 햇빛을 안 봤어 밖에. 밤에만 나갔지 낮에 나가본 적이 없었어 거의. 저는 어렸을 때 그 선크림 안 바르고 햇빛 다 타가지고 피부가 막 꼬물꼬물했잖아. 맞아. 그거 햇빛 잘못 받으면 화상 입음. 그리고 이제 오늘 토크 이후로 남봉하고 너블이 갑자기 거울에 있을 때마다 발라야 되나? 해서 10번 안 바르다가 한 번은 바른다? 아니면 그래. 진짜 귀찮으면 올인원 이런 거 발라. 그런 거 잘 나오던데. 그건 있어. 면도할 때 물 딱 적시고 그냥 바로 싹 베면 뭔가 따가운 느낌 듬. 그거는 진짜 개찜. 왜? 그 거품 내야 되지 않아? 아니 형 면도기로 갈까? 칼로 안 깎고? 아니 그거는 까매짐 애초에. 뭐가? 그래? 수염 부분. 아 진짜? 주인공 카톡 칼로 하는 줄 알았는데. 그 수염 자국 그 까매져 그거.
그 레이저로 어차피 그냥 해야지 그냥. 살 점이는 거 아니야? 착색 된다니까. 아, 착색이 돼. 레이저가 아니라. 아 그럼 거품 하고 해야 돼 무조건? 면도 관련 용품 써야 돼. 폼 클렌징을 하는 것도 안 좋대. 형 그리고 그거 하면은 맞아 맞아 원래 그렇대. 면도 크림으로 바르면 수염이 부드러워져. 그래서 싹 깎여. 근데 면도 크림은 또 제형이 다른 거 아니야? 되게 몽글몽글 아니, 크림 아니야? 나 그냥 전기 그리고... 면도기 로 있는데 그냥. 아니야 아니야. 그 면도 크림이라고 따로 있어서 그게 수염이 그러니까 부드러워짐. 그게 뭐 폼 클렌징이나 이런 걸로 하면은 별로 안 좋대요. 면도 크림으로 하는 거 아니면은. 나도 면도 크림 이번에 샀는데. 난 따로 있구나. 난 스킨 로션은 안 발라도 쉐이빙 젤을 쓴. 수염 안 잘라요? 쉐이빙 젤 만들기 완전 산적이야 지금? 아니요 근데 가끔 잘라주죠 당연히. 야 근데 내가 헤어라인 하고 지금 일주일 차 됐잖아. 그냥 면도기를 안 잘라 과일을 자르는 가끔. 와 나 이거 머리 다 자라고 나면 얼굴 졸라 작아질 것 같아. 딱 봤는데 어우 헤어라인 만족. 아팠던 만큼 뿌듯했나요? 아프면서 뿌듯한 뭔가. 아 지금 견디면 인생 퀘스트 하나 또 깼다. 이제 인생 퀘스트 약간 몇 개 안 남은 거 좀 깼음. 인생 퀘스트 그럼 몇 개 남았음? 뭐 하면서 또 생기겠지? 지금 형 그럼 엔딩은 언제임? 엔딩은 내가 말래, 결정할 말래. 수가 없어서 커툴루 얼마나 아프냐고? 존나 아파요. 그리고 내가 일자로 안 자는 사람인데 일자로 잤어 일주일 동안. 일자로 자고 싶다고 해서 일자로 자죠? 자지더라고. 진짜 힘들어. 엄청 의식해서 자야 돼. 뭐가 일자로 자면 안 된다는 게 뭔 소리임? 졸라 아, 졸릴 때 이게... 누우면 자긴 자지더라고. 근데 옆으로 누우면 안 돼서 자꾸 일자로 누웠어야 돼. 자꾸 게임. 아, 앉아서 하면 되잖아 그러면. 어? 아 나 왜 그렇게 쉽겠니? 나 근데 누워서 못 자서 앉아서 자는데. 아 근데 만들기는 그러더라. 나 옛날에 정모 때도 한번 앉아서 했던 거 있었던 거 같은데. 지금 태어나면 자고 있더라. 지금 태어나면 안 되고 저희 중세 시대 용병 같은 거였어야 됐어. 나 그게 잘했을 때 왠지. 어디서든 잘 잤을 때. 인정. 아 빨리 이거 다 자랐으면 좋겠다. 다 자랐는데 6개월 걸려. 진짜 근데 한번 진짜 실제로 보고 싶다. 아니 키만 킬 수 있는 게 지금도 그 머리 내리면 몰라요? 머리 올리면요? 머리 올리면 알지 당연히. 바람 불 수도 있잖아요. 바람. 밖에 바람 개 많이 불던데. 안에서만 만나야지. 누구든 안에서만 만나야지. 실내에서만. 나 근데 그래서 동민이 형 뭐 비니 샀다 그러지 않았나? 비니 샀는데 비니 한 4개 샀거든? 안 쓰고 다니. 왜 샀음? 아니 그냥 머리 내리고 다니니까 티 안 나더라고. 가끔 그런 날 있잖아. 바람만 엄청 부는 날 있잖아요. 그런 날을 위해서라도 비니 한 개씩 들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요? 이 날씨에 비니 끼고 다니면 좀 이상할 듯? 와 여름 한여름에 비니 끼고 수영복 끼고 다니죠? 안 이상하게? 네, 나쁘지 않아. 너네도 하고 싶으면 한번 해봐. 아프다며. 아프긴 한데 과거에 동민이가 아팠던 거야. 와 아버님 이제 아픈 거 이제 까먹어서 이제 괜찮아졌네. 그치 과거에 동민이가 아팠어. 미래의 동민이는 이제 만족하면서 하는 중. 상남자 특 아픈 거 잊음이라고. 맞아. 또? 상남자 특 머리 심으면서 바둑둠. 아 근데 만약에 또 한다 그러면 함? 절대 안 하지. 지금 이대로 살아야지 뭐. 아 근데 그건 할 것 같아. 만족도가 있다 보니까 내가 먼 미래 50대가 돼서 머리가 빠졌어. 그럼 그때는 심을 것 같아. 근데 50대 때는 뒷머리도 없지 않을까요? 뒷머리를 심어야 될 것 같은데 왠지. 아 보통 뒷머리는 좀 있을 수 있지. 윗머리가 빠지잖아. 근데 내가 축복받았대. 뿌시 줄라 많대. 그래서 더 할 수 있다 했어 대차쌤이. 미래의 동민은 어떨지 모르죠. 미래의 동민이가 알아서 하겠지 뭐. 현재의 동민은 즐길 뿐. 미동이가 책임진다.